안녕하세요. 케이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두유람 와이입니다. 최근 역주행의 신화를 보여주었던 브레이브걸스뿐만 아니라 뿜뿜으로 많은 인기를 보여주었던 모모랜드까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며 아이돌 마의 7년을 넘지 못해 팬들에게 아쉬움을 주었는데요. 그러나 곧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 또 다른 아이돌 걸그룹이 있죠. 바로 퀸덤2의 우승자이자 매년 새해 첫날 이루리로 희망해주는 그룹 우주소녀. 2월 25일 데뷔일이자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우주소녀의 재계약과 관련된 소식들과 그동안 우주소녀 가 보여준 멋진 모습들을 함께 알아볼까요? 의미심장한 인사. 올해 1월 우주소녀는 팬들을 위한 팬콘서트 코드네임 우정을 열었는데요. 우주소녀의 다양한 무대들과 각종 재미있는 VCR 영상으로 팬들과 우주소녀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하지만 멤버들의 마지막 인사에서 팬들은 복잡미묘한 감정을 느껴야 했는데요. 많은 우주소녀 멤버들이 우주소녀의 시작을 돌아봤기 때문입니다. 여름이나 다영이처럼 연습생 때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수빈이나 엑시처럼 데뷔 때부터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 그리고 행복했던 시간들 모두 소중했다고 말하며 연정이처럼 청춘을 빛내줘서 감사하다고 전하는 멤버도 있었는데요. 모든 멤버들이 말한 공통점은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들이 팬들인 우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것이었죠.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되짚어가며 감사하다고 말하는 멤버들의 모습에 팬들은 재계약에 대한 불안한 예측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몇몇 멤버들은 앞으로도 잘하겠다, 열심히 활동하겠다, 앞으로도 저희 많이 기대해달라는 말도 남겼기에 반대로 재계약에 대한 희망적인 기대를 품게 하는 멤버들도 있었습니다. 그 뒤 우주소녀가 팬송인 1억 개의 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그동안에 많았던 우주소녀의 이야기들이 생각나기도 했죠. 7년간의 우주소녀. 우주소녀는 스타쉽과 위혜화가 합작하여 만든 걸그룹인데요. 2016년 2월 25일 데뷔 당시 무려 12명이라는 걸그룹 최다 인원으로 데뷔를 했죠. 거기에 프로듀스 101에서 활약하여 아이오아이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 연정이가 우주소녀에 합류하며 13인조 걸그룹 우주소녀가 완성되었습니다. 우주소녀는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중심이 없는 우주처럼 13명의 멤버들 모두가 중심이 되겠다는 뜻과 우주처럼 가요계 최고가 되겠다는 포부를 보여주는 우리가 주인공인 소녀들이었는데요. 이런 포부만큼 2016년 여러 시상식에서 신인상과 라이징 스타상을 수상하며 많은 기대를 받는 팀이 되었죠. 이후 우주소녀는 데뷔곡 모모모부터 비밀이야, 너에게 닿기를 등 좋은 노래들을 통해 우주소녀만의 몽환적인 음악적 색과 콘셉트를 만들어갔는데요. 그러면서 많은 예능에도 출연하며 우주소녀의 이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은 우주소녀에게 아픔과 동시에 희망의 해가 되었는데요. 우선 우주소녀의 중국인 멤버 선희, 성소, 미기 3명이 중국에 활동 때문에 우주소녀 활동 중지를 알렸죠. 갑작스러운 인원 변동으로 혼란스러운 와중에 10인조 체제로 컴백하게 된 우주소녀. 그러나 이때 발매한 노래인 부탁해는 우주소녀에게 데뷔 951일 만에 음악방송 첫 1위를 가져와줬는데요. 이후 우주소녀의 여름 노래인 부기어, 매년 1월 1일 역주행을 선보이는 이루리, 그리고 버터플라이와 언내추럴까지 음악방송 1위를 하며 멋진 무대와 좋은 노래들을 들려주었죠. 하지만 우주소녀의 노래는 1위 곡이나 타이틀곡을 제외하더라도 많은 K-POP 팬들에게 숨은 명곡 맛집이라는 평을 들어왔습니다. 정규 1집의 수록곡 기적같은 아이, 미니 4집의 르네상스와 설레는 밤, 미니 5집의 가면무도회, 미니 6집의 1억 개의 별, 칸타빌레, 미니 8집의 판토마임 등 이외에도 많은 노래들이 K-POP 팬들에게 숨은 명곡으로 소개되고 있었죠. 그럼에도 우주소녀 멤버들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2022년 우주소녀는 도약을 위해 걸그룹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퀸덤2에 출연했는데요. 퀸덤2에서 밝히길 숨은 명곡이 아닌 대표곡이 없다는 것이 고민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주소녀는 대중들에게 우주소녀의 명곡들을 더 알리기 위해 퀸덤2에서 멋진 무대들을 보여주었고 그 결과 우승이라는 굉장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퀸덤2가 끝남과 동시에 스페셜 싱글 앨범인 시퀀스를 선보였죠. 이 앨범은 퀸덤2에서 인기가 이어지며 우주소녀 앨범들 중 처음으로 초동 10만 장을 넘겨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는데요. 데뷔 6주년이 넘었음에도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는 우주소녀를 보며 많은 팬들은 재계약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불안한 시그널. 6년차에 보여준 상승세에도 팬들에겐 불안함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먼저 퀸덤2 이후 나온 앨범의 타이틀곡이 라스트 시퀀스였기 때문이었죠. 시퀀스는 영화에서 특정 이벤트나 주제를 포함하는 한 장면을 뜻하는 말인데요. 곡 제목의 뜻이 마지막 주제 혹은 마지막 장면으로 해석되며 팬들은 우주소녀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기도 했죠. 게다가 앨범 인터뷰에서 새로운 이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모습에 우주소녀 그 이후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재계약 후에
우주소녀를 말한다고 생각하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이후 우주소녀의 재계약 시기는 점점 다가왔지만 소속사나 멤버들을 통해 재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는 것도 걱정이었는데요. 작년 10월 뮤지컬 사랑의 불시착에 출연 중이던 연정이는 인터뷰에서 재계약에 대한 질문에 멤버들과 아직 구체적인 얘기가 오가진 않는다며 앞으로 남은 일정을 정말 열심히 하자는 말은 했다고 답했죠. 재계약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도 여전히 관련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다는 답변에 많은 팬들은 우주소녀의 미래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우주소녀의 재계약에 대한 한 가지 단서가 나왔는데요. 소속사인 스타쉽이 유료 소통 플랫폼인 버블과 계약했다는 소식이었죠. 2월부터 스타쉽 소속 아이돌들이 버블로 소통을 시작한다는 뉴스에 우주소녀도 포함되어 있어 팬들은 재계약한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요. 그러나 버블 측의 공식 SNS에 스타쉽의 다른 아이돌들은 2월 20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되지만 우주소녀는 추후 참여 예정이라고 덧붙여 팬들에게 불안함을 남겼습니다. 재계약과 관련해 불안한 시그널들과는 다르게 현재 우주소녀 멤버들은 각자 여러 곳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중이죠. 멤버들 근황. 먼저 우주소녀의 보나는 배우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작년 25-21로 멋진 연기를 보여준 보나는 이번에 조선 변호사라는 사극에 도전하여 공주로 안방 극장을 찾아온다고 하죠. 그리고 다영이는 골 때리는 그녀들 시즌3에 출연하여 FC 탑걸의 멤버로 활발한 방송 활동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수빈과 로다는 최근 버추얼 서바이벌 오디션인 소녀 리버스에서 김세레나와 크앙으로 출연하여 멋진 활약을 보여주기도 했죠. 우주소녀의 설아는 드라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의 OST 연인을 발매하며 설아만의 감성적인 보컬을 보여주었습니다. 작년 여러 뮤지컬에 출연하며 뮤지컬 스타가 될 가능성을 보여준 연정이 웹드라마 준과 준에 캐스팅되어 연기에 도전하는 여름이 등 멤버들은 다양한 곳에서 멋진 활약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팬들은 더욱 우주소녀의 다음 행보를 예측할 수 없었죠. 최근 모모랜드, 브레이브걸스의 계약 만료 소식에 많은 팬들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소속사인 스타쉽이 작년 말 몬스타엑스와 재계약에 성공한 모습에 희망적인 기대를 품고 있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는 상황. 우주소녀 멤버들이 계속 함께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멤버들과 팬들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결정이 내려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주소녀의 그간 활동과 재계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주소녀의 명곡을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또한 우주소녀 멤버들에 대한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두유람에서는 K-POP 아이돌분들이 겪고 있는 루머, 억까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짚어보는 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구독자분들이 사랑하는 아이돌들 중 루머와 억가로 고통받는 내용이 있다면 상세 설명란과 고정 댓글의 구글폼 링크로 관련 정보와 함께 알려주세요. 여러 해명 자료들을 첨부하여 제보해주시면 영상 제작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요람 Y였습니다. 안녕!